오늘 비도 오고 비 맞고 지금 비 오니까 밭에 나가서 고구마 순 잘라가지고 고구마 순 잘라서 이제 저기 그 고구마를 아주 긴 줄을 한 줄에 두 줄씩을 긴 줄을 한줄 심고 왔어요. 엄청나게. 꺾어서 이제 잔털이 뿌리가 나기 시작한 자색 고구마를 잘라가지고 전부 그게 긴 줄을 두 줄씩 심고 나오니까 막 허기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간식으로 지금 농사 일을 할 때는 식사 말고 간식 먹어야 돼요. 그래서 계란 무쳐서 식빵을 튀겼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만두를 튀겼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곁들여서 이제 부추, 오이, 소배기를 같이 곁들여서 먹을 거예요. 농사철에는 곁들여서 먹는 간식이 이렇게 튀김 음식이 든든하죠. 또 이제 좀 이따 이제 기도 끝나고 또 가서 저녁 삼기도 하러 가서 이제 또 나머지 또 고구마 또 심어야 돼요. 장마철에는 지금부터 심어 놓으면 이제 비를 계속 맞으면서 뿌리가 나죠. 이럴 때 심어 놓으면 물줄 필요가 없어요. 오늘은 이렇게 새참으로 군만두하고 튀김만두하고 계란물에 튀긴 토스트하고 같이 곁들여 먹을 거예요.